잘했어. 백지훈 선수의 3점 슛으로 한 점 차로 따라붙는 한국팀. 네, 우리 김영웅 선수 정말 그림 같은 어시스트였습니다. 고등학교 선수라곤 믿으시지 않죠? 자,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 자유형 잡아! 주라기 공룡 최일용 과연 리바운드왕 답습니다. 남은 시간 7초, 한국팀 마지막 작전 타임입니다. 자, 모두 잘 들어. 너희들 둘에 집중 마크할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슛은 창배, 네가 쏴. 모두 창배를 서포트해. 알겠지? 네. 네. 슛 쏘란 말이야! 어? 뭐야 이거? 창배, 뭘 봐야 90대 89로 역전시키는 한국팀 지적의 대역전국 우승입니다. 우승. 이게 고교 시대 마지막 추억이라는 거 아니니? 어서 오세요. 어, 선생님, 김인 선생님. 어, 많이 기다렸지? 아니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사고 소식은 들었지만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고요. 다 옛날 얘기야. 이젠 괜찮다. 그런데 만난 지 정말 오래됐구나.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궁금하지? 아, 고마워요. 어느 대학 농구팀에서 말이야, 감독을 맡아달라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느 대학인데요? 그게 한빛대학이라고. 잘 모를 거야. 대학팀들 중에서 최하위니까. 근데 그 한빛대 농구부는 해체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한테 기회가 찾아온 거지. 아, 죄송합니다.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실은 나도 널 스카우트하려고 찾아온 거다. 명문대학들이 널 못 데려가서 안달인데 최하위팀이 스카우트제라니 이런 말 하는 내가 미안하다. 거절해도 괜찮아. 당연하지. 난 그냥 너하고 옛날처럼 농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널 이렇게 만나자고 찾아왔다. 부담 갖지 마라. 열심히 해라. 네 활약을 기대한다. 농구 대통령. 너 누구니? 시합에 졌니? 몰라요. 난 농구 대통령이야. 나한테 이긴 애들은 없다고요. 넌 틀림없이 농구 대통령이 될 거다. 못 믿겠지만 난 국가대표 선수. 네가 어른이 되면 나랑 같이 안 뛸래? 그럼 진짜 농구 대통령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잖아. 네, 꼭 농구 대통령이 될 거예요. 아저씨, 그
약속 꼭 지킬 거죠? 약속? 찢어버리고 우리 학교로 왔다는 애 아니니? 그래 그래 귀여운 슈퍼스타. 아! 아! 아니 어떤 자식이야? 아 너야 임마? 이 자식은? 어? 아니 너 혹시 생각보다 아주 핸섬한데 몇 살이냐 너? 19. 아 그래 좋은 나이지 열심히 해라. 어? 아니 지까지 게 선배면 선배지 무슨 지금 뭐라고 했나? 아니요 아무 말도. 아 너 내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그거야. 축구 대통령 강준호 들어본 적 없냐 꼬마야? 축구부라고? 요새 축구는 뭐 누워서 하냐? 잘 들어. 농구란 머리로 하는 격투기다. 고도의 정신 집중을 요하는 스포츠야. 자, 그럼 지금부터 방어 훈련에 들어간다. 준비! 반대로! 기초에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특히 나 김영웅 벌써 스타인 척 하는 거야? 에? 스타는 선후배도 없는 줄 알아? 확실하게 교육시켜주겠어. 알겠어? 선배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가르쳐주겠어. 야, 너도 뭐하냐? 아 미안하지만 나중에 보자. 지금 신입생 교육 중이야. 에이, 너도 형편없는 놈이 대체 누굴 교육시키겠다는 거냐? 응? 어? 이런 멍청한 자식. 뭘 봐, 너? 빨리 옷 갈아입고 어서 나와. 야, 김영웅, 빨리 안 나고 뭐해? 아 그래 놀부랑 난 말이야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 그 자식 어릴 때 나한테 많이 맞았지. 나한테 맞으면서 컸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야. 알겠냐? 응? 아 예 고마워요 아줌마. 어? 아니 빈잔을 달랬더니 참 할 수 없군. 아. 지금까지 우리 한빛대 농구부가 꼴찌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기초 체력 부족과 승부근성의 결여다. 여기서 훈련이 싫은 녀석은 언제든 그만둬도 좋다. 그럼 지금부터 드리블 하며 운동장을 세 바퀴 돈다. 실시! 예! 예. 김인 감독님? 어? 전 생물학과 1학년 최다희씨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보내서 왔어요.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기도드렸더니 하느님께서 우선 한빛대에 들어가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그 아주 맞는 말이구만. 예, 맞는 말만 합니다, 전. 자, 그대로 곧을 돈다. 감독님, 저도 같이 뛰게 해주세요. 아, 키가 얼마야? 164요. 농구보다 역도나 체조가 더 맞을 것 같은데. 글쎄요. 자, 시작해. 감독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를 김영웅 선수와 겨루게 해주세요. 뭐라고? 김영웅? 네. 감사합니다. 김영웅에게 볼을 뺏기지 않고 골 밑에서 슛을 쏘는 거야. 네, 시작해도 돼요? 자, 갑니다. 자! 아, 죄송합니다만 감독님, 슛 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하지만 넌 역시 단거리 선수가 되는 게 좋겠다. 누구야? 저는 홍콩에서. 아, 기억하시네요. 아, 물론이죠. 기뻐요. 저는 채용이에요. 아, 서울엔 어쩐 일로 홍콩에 계신 걸로. 여기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아빠도 서울로 돌아오시게 됐고요. 어느 학교로요? 한강대학이요. 한강대학이요? 네. 최다윗이에요. 농구부 동기. 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런, 미안, 눈치도 없이. 어? 아, 아니야, 저. 그럼 이만. 가. 가서. 아이, 신경 끄고 나한테 맡겨. 저, 계속 이러고 서 있을 거예요? 네. 아. 친구 아니? 아니요. 닥터 제이라고 우리 학교 의대생이야. 김영우 씨, 네? 영우 씨죠?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이 시합 어때요? 닥터 제이 역시 굉장하죠? 영우 씨도 저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네? 아, 예, 그래요. 자, 우선 닥터 제이를 찍죠. 어제 우리 언제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날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난... 당연하죠. 자기는 슈퍼스타인데. 아, 그런가? 잘 먹었습니다. 어, 무슨 말씀. 그럼 난 먼저 갈 테니까 이거.
오늘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성이니까 받아. 아, 아닙니다. 만변하시잖아요. 받아. 2차 가자. 감독님, 고맙습니다. 저 그럼 가겠습니다. 저도 갈게요, 감독님. 저녁 잘 먹었어요. 그럼 다음에 꼭 취재갈게요. 반드시 유명한 팀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자, 그럼 안녕히 가세요. 영웅 씨, 안녕. 네, 잘 가요. 자, 그럼 잠깐만요.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요. 혼자 있을 때. 안녕. 야, 임마, 김영웅, 빨리 와. 지금 가, 기다려. 어머, 늦었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저 혹시 백지훈 씨 아니세요? 설마 우리 학교에 다닐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세상 참 좋군요. 정말이에요. 늦은 시간만 아니라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할 텐데.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기뻐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농구부 기숙사에 가서 한 잔만 더 하자고. 어? 가봐야 돼. 아, 괜찮아. 글쎄, 마시다 뻗어버리면 돼. 여기가 어딨지? 스톱. 아저씨, 스톱이요. 네. 야, 도대체 왜 그러냐? 나 여기서 내려야 돼. 나 약속 있는 거 깜빡했어. 먼저 가 있어. 아저씨, 가세요. 수고하세요. 기숙사에서 기다릴게. 기숙사, 알겠지? 바래다 줘서 고마워요. 아, 뭘요? 그럼 학교에서 또 봐요. 네, 안녕. 안녕. 어? 어? 영웅 씨. 안녕. 안녕. 아니 잠깐만. 왜 그러세요? 저 사실은 이걸. 그럼 안녕. 잘 자. 유미냐? 유미 들어왔니? 닥터 제이, 길거리의 슈퍼스타. 너 농구부에 들어. 뭐라고? 여기 김영웅의 유언 같은 부탁이란다. 너와 김영웅이 합친다면은 한빛된 뭔가 할 수 있어. 넌 말이야 의사가 될 놈이 아니야. 너도 농구 쪽이 더 어울린다는 건 알고 있겠지? 이봐, 닥터 제이, 한빛된 농구부엔 너 같은 놈이 필요하단 말이야. 좋아. 그래, 난 농구를 떠나선 단 하루도 못 사는 놈이야. 역시 너라면 할 거라고 믿었어. 잘해보자, 닥터 제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하나 정도라면 뭐든 들어줄 수 있지, 안 그래? 아, 그럼. 너도 나랑 같이 농구부에 들어가는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내가 왜 농구를 하냐? 아야, 그래도 그렇지 무슨 똥따니 같은 소리를. 너의 대답을 기다리겠어. 나도 기다리겠다. 알았다, 할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자식들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야, 최다위! 어? 다들 어디 갔어? 저 실은 그게... 무슨 일이야? 아, 글쎄,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나 봐. 스트라이크? 아니, 설마 감독님까지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건 아니겠지? 저 감독님은 표왕수라는 친구를 데리러 갔어. 표왕수? 그게 누군데? 잘은 모르겠지만 교도소에 있나 봐. 교도소? 교도소?
왕수, 고생 많았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은혜는 무슨? 이 은혜 꼭 갖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새 식구를 소개한다. 이쪽은 표왕수. 오늘부터 우리 농구부에 들어온 친구다. 오해 모두들 왜 쳐다보고만 있어? 여긴 전부 1학년이니까 잘들 지내도록 해라. 난 왕수의 복학 문제로 교무과에 다녀올 테니까 연습들 잘하고 있어. 네. 왕수야, 복학 문제는 나한테 맡겨. 예, 감사합니다. 난 김영웅, 잘해보자. 나는 강준호다. 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이쪽에서 인사가 갔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아이, 뭐야 너? 어? 아, 준호, 야, 거기서! 야, 네가 대체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뭐야 그 태도가. 모두에게 인사를 제대로 해, 자샤. 어? 야, 서라고 했잖아. 강준호! 야, 준호! 너 죽을래? 어? 야! 저 평수 씨, 전 최다희 씨라고 해요. 생물학과 1학년이에요. 잘 부탁합니다. 유서 깊은 물건 같은데. 그만 둬, 김영웅. 그건 그 친구 공이야. 어? 어서 돌려줘. 자, 영웅아, 이 안에 도로 넣어. 그걸 받고 싶으면 어디 한번 빼서 보라고. 이것도 연습이라고, 연습. 김영웅, 그만 둬. 뭐야, 포기하는 거냐? 괜찮아, 영웅아? 우린 바로 너 같은 센터를 기다렸어. 복학 결정됐다. 오늘부터 넌 정식으로 우리 농구부의 일원이다. 아이, 감독님, 잠깐만요. 이번에도 감독님 마음대로 저런 이상한 녀석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농구부가 이래? 닥쳐! 안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길거리 녀석들을 주워담는 쓰레기 농구부가 됐습니까? 게다가 저놈은 교도소에 있던 놈 아닙니까? 그런 녀석을 어떻게 우리... 닥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길 나간다. 내가 좋은 놈만 따라와. 야, 가자. 아니, 네가 왜 꽃다발을 들고 설치냐? 야, 유미 끝내주는 미인이라며. 그럼 틀림없이 동생도 예쁠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동생은 없다. 아, 그럼 언니라도. 외동딸이다. 혹시 아니야, 또 사촌이라도 놀러 올지. 어? 그래, 그래. 임마, 왜 그렇게 한빛대에 신경 쓰냐? 영웅이 때문에. 아무리 영웅이라도 혼자서 한빛대를 어쩌지는 못해. 영웅이도 그렇지만 그보다 난 김인 감독 쪽에 더 마음에 걸려. 3010, 30득점에 어시스트 10개. 전 대회에서 득점왕과 어시스트 왕을 휩쓴 전설적인 플레이어야 그분은. 그런 사람이 왜 그 팀을 맡았을까? 어? 유민 씨! 마, 얼굴 좀 펴라. 어차피 약속 없는 기다림이잖아. 기다리는 즐거움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좀 시끄러워.
그러네. 이번에도 아니군요. 설마 공주님께서 찜차로 오시진 않겠지? 정말 고마웠어요. 이거 사원에서 어쩌면 좋지요? 응? 아니 혼자가 아닌데? 친구도 괜찮지. 저 여기서 갈게요. 다음엔 일찍 만나 차라도 한잔하고 싶은데요. 그러죠. 아이, 난 지금도 괜찮은데. 예, 지금은 몇 시인데? 아이, 너무 아깝잖아. 안녕히 가세요. 입구까지만이라도.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또 봅시다. 자, 그럼 안녕히 가세요. 어? 영웅아. 영웅씨. 어, 영웅씨. 왜 그래요, 영웅씨?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어? 온종일 널 기다렸어. 그런데 이게 뭐야? 네! 네! 네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만둬. 그만해, 김영웅. 닥쳐. 잘 들어. 너랑 유미 씨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난 단지 유미 씨를 이건 놔, 이 자식아. 그래, 이제 화가 좀 풀렸니? 뭐라고? 뭐라고? 이 새끼가! 야, 괜찮냐? 거기서 임마! 야, 영웅아, 아, 왜 그래? 야, 임마! 아니, 야! 어서 병원으로 빨리요. 어서요, 빨리요. 아니, 너 정말 합숙 들어가도 괜찮은 거냐?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잖아. 걱정들 하지 마. 웃을 일이 아니야. 자꾸 무리하면 그만큼 회복이 늦어지는 거야. 나도 알아. 감독님한테 혼날 만큼 혼났으니까 이제 그만들 해둬. 앉으세요. 아, 괜찮아. 각자 방에서 옷 갈아입고 코트로 집합해라. 바로 훈련을 시작한다. 자, 어서 준비하도록 해. 여기서 오늘부터 100일간 훈련에 들어간다. 너희들 몰랐겠지만 여긴 우리 아버지가 하는 호텔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빨리 옷 갈아입고 집합해. 농구란 이런 피라미드로 비유해볼 수 있다. 이 맨 아래에는 어떤 단어가 돼야 할까? 아, 아무 말이나 상관없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드리블. 아니, 더 기본적인 거. 체력. 맞았어. 두 번째는? 아, 수비. 그리고 맨 위는, 맨 위는 공격 아닙니까? 아니야. 뭐가 그렇게 급해? 뭘까? 드리블이야. 또야? 이번엔 좀 비슷했다. 드리블. 그걸 포함해서 더 넓게 말하면? 테크닉. 그렇지. 그럼 맨 위.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뭘까? 덩크슛! 그건 테크닉의 하나일 뿐이다. 먹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게 제일 중요... 체력, 테크닉, 그리고... 전술. 맞았어. 이번 합숙 훈련의 목적은 이 전술을 익히는 데 있다. 다섯 명이 각각의 능력을 다하고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 싸우는 게 전술이다. 그걸 깨닫기만 한다면 전국대회 재패도 결코 꿈만은 아니다. 여기로 모여라. 네. 지금부터 각자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계속 해보도록 한다.
아, 예? 좋아하는 것만 해도 괜찮습니까? 예! 최다희! 어! 뛰더라도 농구볼을 가지고 뛰어야지! 자! 어! 전국 훈련 개시다! 우리 팀에서 파워 포워드를 맡을 놈은 바로 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파워 포워드? 만약 네 밥그릇을 누군가 뺏으려고 하면 넌 어떡할래? 반죽여야죠. 이런 놈은. 그렇다면 저기 저 골밑이 바로 너의 식탁이다. 알겠지? 걱정 마세요. 매일매일이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그렇게 멍하기만 있을 거냐? 뭘 좀 해보는 게 어때? 귀중한 합숙 시간을 낭비하지 마. 잘 잤니? 어? 아, 영화, 서둘러. 연습 시작 10분 전이야. 난 강준호 깨우고 올게. 하여튼 못 말려. 어, 그래, 알았어. 오, 나이스 슛! 잘 잤니? 준호를 깨우러 왔어. 아이, 몇 시인데 지금? 일어나 강준호. 기상. 아! 헤이 잠꾸러기 씨, 한방 더 날려줄까? 아, 됐어 임마. 이젠 다 깼다고. 좋았어. 아,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아, 뭔데? 아이, 그 녀석 틈만 나면 하는 짓이지. 티! 그냥 감각 훈련일 뿐이야. 한 번만 보여줘봐. 야, 굉장해. 나도 한번 해보자. 정신을 집중해서 한 번에 해야 돼. 아니, 소매치기 훈련법이야. 어? 아니, 그럼 저는 또 그 짓 훈련하는 거야? 옛날엔 그랬지. 왜? 지금은 아니야. 아니, 그럼 인터셉트 훈련? 훌륭해. 아니, 다윗이랑 놈들이 안 보여. 전부 어딜 간 거지? 어디? 학교지. 아니, 그럼 합숙 중에도 수업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저 영웅 씨 친구분이시죠? 예, 그런데요, 저 누구... 아, 비 오던 그날... 아, 맞아요, 유미예요. 유미... 야, 김영웅, 손님 받아라! 어? 영웅 씨, 오랜만이네. 어, 선이... 아니, 누나 왜 그래요? 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영웅 씨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아, 이 몸은 이만 신뢰합니다. 고마워요. 아, 천만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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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호! 잘해봐, 너무 밝히지 말고. 빠이빠이! 야, 저... 아, 신뢰해도 될까 몰라? 아, 잠깐만요. 아니, 뭐야, 대체 이게... 올 일이 뭐야, 어? 내가 뭘 원하는지 그렇게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참나. 아니. 아니. 내가 뭘 원하는지 진짜 몰라? 아니, 너 왜 이래? 어? 아니. 아니. 어. 빅토리. 자기 승리라고. 여기에요. 들어오세요. 아, 어? 고마워요. 어? 아, 유미. 아, 유미. 누구? 영웅 씨 팬인가? 유미 씨? 유미! 김영웅! 아,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유미! 저, 유미, 내 말 좀 들어봐. 듣고 싶지 않아! 아, 저, 잠깐만! 어? 야, 김영웅, 그 계집애랑 죽여졌냐? 아, 괜찮은 여자던데? 야야, 너 어디 아프냐? 어? 아휴, 미치겠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아휴.
야, 다윗, 넌 달릴 때 항상 지금처럼 드리블하면서 달리는 거야? 네가 나를 여태껏 하면 그렇게 믿어왔었다면 그렇게 서 있지 말고 가는 거야. 너와 좌절에 주저앉은 세월 뒤로하고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뛰어본 거야. 모두가 영웅이 되어서 외쳐본 거야. 아니, 어떻게 됐어요, 감독님? 우리의 첫 상대가 한강대학교로 결정된다. 예? 네? 아니 처음부터 그 학교랑 싸운다고요? 자리 잘 됐어. 우린 걔들을 알지만 걔들은 우리를 모르잖아. 맞는 말이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린 이 시합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어때? 이제 좀 농구 선수 같지 않냐? 하지만 중요한 건 실력이야. 나한테 맡겨. 내가 안 그래? 어때? 마음에 드나? 내가 직접 디자인한 유니폼이. 오늘은 승패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뛰는 것. 모두 자신의 능력만큼만 발휘하면 된다. 예! 자, 나가자! 화이팅! 전국 대학 농구 1차전 강호 한강대학과 한빛대학의 시합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벌써 승리를 결정지은 듯 한강대학의 응원단 열광적인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시합은 슈퍼스타 김영웅 선수의 공식 데뷔전이자 김인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한데요. 아, 상대가 한강대라 승패는 이미 가려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꼭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김인 감독이 김영웅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를 신인 선수로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김인 감독의 뭔가 새로운 전략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네. 아, 이제 한빛대 선수 등장입니다. 한빛대학 단 5명의 선수로 시합에 임하는 모양입니다. 아, 그런데 김영웅 선수 눈을 다친 것 같네요. 정말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건가? 그럼요. 물론이죠. 이렇게 벤치까지 내려와서 기록도 하면서 직접 취재할 기회가 흔한 게 아니잖아요.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강대 쪽에 기사거리가 더 많을 텐데. 아니요. 한빛대가 반드시 이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지대 주황수 순식간에 공을 나가칩니다. 네, 놀랍군요. 깨끗한 3점 슛. 공이 순식간에 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역시 우승 후보다운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이제 골인 김영웅 절묘한 슛입니다. 김영웅 역시 최고의 포인트가드, 최고의 슈터다. 나보다 나. 진짜 만력 꼴찌로 같아. 이번엔 안 빠진다. 멋진 레이업 슛으로 응수하는 한강대. 네, 김인 감독 정말 무서운 아이들을 키웠군요. 예, 하지만 백지훈의 컨디션이 살아나는 걸 보면 뭐 이제 한강의 페이스 아닐까요? 뛰는 모습이 마치 다람쥐 같습니다. 농구 선수로는 믿기지 않는 작은 키를 잘 이용하고 있군요. 바로 그거야. 자기의 혼신을 다한 거다. 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년 우승팀이 한디대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이번 대회 최고의 명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은 한디대는 선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페이스대로 계속 나간다면 한디대는 아무래도 체력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한강대 첫 번째 작전 타임. 김영웅만 막아서는 안 되겠다. 모두 방심할 수 없는 놈들이야. 저 멍청한 녀석은 빼고요. 타이트 맨투맨으로 간다. 맹경기 6번 닥트제이를 맡는다. 차혜령은 영웅을 맡고 김혁은 5번 다람쥐 같은 애. 지엽이는 표영수를 맡아. 슛은 전부 지훈이가 쏘게 해줘. 어, 네. 우리 교체 멤버가 없다. 지금부터는 가장 체력을 아끼는 포지션으로 싸운다. 자, 다이아몬드 박수환이다. 왕선 골 밑을 막고 양 사이드에는 닥터 제이와 영웅, 다윗이 앞쪽을 막는 거야. 채, 역시 나만 필요 없는 놈이구만. 난 간다. 패스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봐. 난 가겠다고. 채, 아, 글쎄, 이건 노라니까. 아이씨. 강준호, 네가 꼭 해줘야 할 일이 있다. 에? 차혜룡을 철저하게 묶어놔야 돼. 알았나? 차혜룡? 그래. 저 공룡이 한강대의 최고 중요한 기둥이다. 저들의 노련한 팀플레이를 막기 위해선 공룡을 차단해야 돼. 에, 뭐 그거라면.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다. 화이팅! 우승 후보 한강대를 맞아 멋진 경기를 펼친 한디대. 예상을 뒤엎고 불과 한 골 차이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부상당한 선수도 있는데 교체 선수가 없는 것이 걱정이 되네요. 차혜령의 환상적인 컴비 플레이 정말 대단하군요. 자, 계속 리드를 지키고 있는 한강대.
역시 실력 발휘를 하는군요. 아, 시간이 경과할수록 한빛대가 수세에 몰리는군요. 김인 감독도 어쩔 수가 없겠네요. 네, 결국 점수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한강대 멤버 체인지입니다. 차혜룡 선수와 맹경기 선수를 쉬게 하는군요. 교체 멤버가 없는 한빛대 난감합니다. 잘 싸웠다. 아이 감독님! 첫 시합치곤 훌륭해. 이 정도만 해도 됐다. 안 됩니다, 감독님. 우린 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강대와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린 해낼 수가 있습니다. 승산이 있다고요. 저희 방식대로 싸워보겠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한빛대의 반격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반격에 나서는 한빛대 또다시 2점 추가 대기적적인 부활입니다. 드디어 역전입니다. 아, 네. 네 명만으로 출전하는 한빛대 선수들. 영호, 우리 꼭 이긴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 샵은 꼭 이겨야 돼. 56초. 영웅 씨. 감독님, 이제 1분 남았어요. 절 내보내주세요. 안 돼. 시간이 없어요. 부탁입니다. 진정해라. 지금 나가면 너네 맛 다시는 농구를 못하게 될지도 몰라. 상관없어요. 이겨야 됩니다.
왕수, 다위, 준호, 닥터 제이 모두 이겨야 되는 놈들이라고요. 제 꿈을 알잖아요. 노웅구 대통령은 전 쟤들하고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만난 진정한 친구들과 끝까지요. 못하게 시간이 없어요, 감독님. 2초를 남긴 시점에서 한강대 파울을 범합니다. 프리드로 2를 모두 성공시키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눈을 크게 부상당한 상태에서 김영웅 선수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피눈물이라고 하는 모양이지. 관중들의 함성 소리 때문에 부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백지훈 선수 슛 쏘기 전 타임아웃이었습니다. 환상적인 백지훈의 슛 V로 끝납니다. 한빛대 이제 극적으로 한강대를 물리치는 순간입니다.